분이겠습니까?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유, 예. 노래 장전사는 정정님이랍니다요. 무슨 노래를 하실까? 로맨스 사랑입니다. 강민주 씨의 로맨스 사랑이요. 아, 강민주 씨가 부른 노래. 예. 로맨스 사랑. 예. 아, 좋지요. 예. 로맨스 사랑. 네, 좋습니다. 로맨스 사랑. 뭔 전화가 온다요 이렇게. 어? 안장으로는 저기 또다 이게. 아이고 인자시다가요. 아따 10시가 아니라 오후 1시라는 말이요. 아 인자시다가니 아이 그 뭐 꽃수정한 것이 그 문제요. 아니 내가 10년 전에 이거 이날까지 싸웠는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우리 송이 오빠도 만나보고 싶어. 그 꿈이 엄청 컸는데 아니 그 꽃수정이 다 안에서 꽃수정이 크요. 예, 아, 인자 올라와요. 예, 일단 저녁에 일단 내일 아침 하든가 석양이 하든지 수정을 합시다. 밤에는 밤에 하면 더 좋다고. 그 누구십니까? 예. 누구? 우리 신랑요. 아, 그 예. 잠깐 좀 바꿔주세요. 예예예. 예. 아니 저 여보시오, 나 전화를 실려옵니다. 근데 나도 송해라는 사람. 강경이 또 잠깐 전화 드리겠어요. 나 그저 송해라는 이 사람 숨을 참 고마우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보세요. 사실 얘기 어렵죠. 사실은 노래자랑에 지금 나오셨는데 10년 전부터 별로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합격이 되셨대. 그 노래 한곡 부르고 내가 어떤 이런 아 내가 당기는 붙은 구슬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왔으니까 그렇지. 나 별 사람이라고. 아유 사람님 하도 뭐라고요? 요 앞에 있다고? 오늘 안 하면 그만 올라온다고? 아, 알았어. 나 금방 보내드릴게. 오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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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아, 노래, 로맨스 사랑 나가! 로맨스 사랑! 알았어. 보냅니다. 잡으면 즐거운 사람 한재갑입니다. 오중의 여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밤비를 해 나의 창문을 두드리며 그녀는 여기야 만나지 말자고 맹세한 말 잊었는가 그래도 울지 말고